군포시가 9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 개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부 역사와 북부 역사를 오갈 수 있도록 역사 앞뒤로 공중보행 데크를 설치해서 길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0.7이었던 비용 대비 편의값을 총 사업비 감소를 통해서 1.07로 올렸다며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금정역 남북부 역사 통합 개발안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